지난해 대구 한 중학교의 도서 공급 입찰에 모두 580여 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이 가운데 진짜 서점은 5% 남짓, 나머지는 모두 서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나라 장터와 학교 장터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만 살펴봤습니다. 젓갈집과 이사센터, 가구집, 식당 등 서점과 전혀 관계없는 업체들입니다. 제가 하는 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문구도 하고 다 하거든요. 아, 예. 요즘은 토탈로 해야 된다. 매장도 없는 나대지와 아파트 주소 등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도 수두룩합니다. 약 한 120억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서점에 떨어지는 건 뭐 한 10% 정도?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서점 매체에서는 한 10% 정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서점이 아니더라도 서점업을 추가 등록만 하면 응찰이 가능한 법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나한테는 원래 입찰을 넣는데 그러면 그 조직이 그거를 뒤따라서 일을 처리해준 청탁이 되었든 돈을 내었든 그런 분들이 또 따로 계시는 거고요. 이처럼 유령 서점들이 판을 치면서 폐업하는 지역 서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점조합에 따르면 조합에 가입된 지역 중소서점은 2014년 160개에서 2018년 120여 개로 매년 1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광역단위 지자체들은 낙찰 업체가 실제 지역의 주소를 두고 도서를 전시 또는 판매하고 있는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유독 대구시만 관련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과 인천 등 지자체는 실제 지역 내 매장 사진을 제출하거나 서점 조합 인증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유령 서점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만 만들었을 뿐 관련 규칙이나 지침조차 없어 유령 서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